손재주 이대로 보고만 있으실 건가요? 더 이상 망설일 수는 없습니다. 쓰레기 꼼짝 마. 쓰레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줄 특효약 세활용을 소개합니다. 따뜻한 햇빛과 은은한 허브향까지 거참 오늘 딱 세활용하기 좋은 날씨죠. 아, 날씨 좋았네요. 아, 바람 좋고 날씨도 좋고. 뭐야? 다 먹었네. 에이, 버려야 되겠다. 오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우리 마을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자원인데 이렇게 함부로 버리시면 안 돼요. 아, 이거 그냥 다 먹은 음료수 유리병인데 그냥 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 음료수병인데 저희는 이거를 갖고 자원을 재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재활용을 하는지를 저희가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그럼 이 유리병으로 재활용을 하신다고요? 예, 그렇죠. 함께 가보실까요? 오, 여기도 색깔 되게 예쁘다. 와, 예쁘죠, 예쁘죠. 아, 여기 어디예요? 아, 여기는 우리가 캔들을 만드는 그런 작업장이에요. 아, 그래서 네. 들어오자마자 이 향기가 이게 무슨 향이에요? 이게 아로마 향인데 네. 우리 마을에서 자라는 허브를 추출해서 그 오일을 추출해서 나는 향이에요. 캔들에 들어가는 허브는요 주민들이 정성껏 심고 기른 허브마을 표선 삼리표 건강한 허브입니다. 네. 아니 근데 요거 병을 가지고 만들 수가 있는 게 진짜 사실이에요? 네, 그럼요.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모양이죠? 어머! 이거 우리 제주에 어제 유명한 그렇죠. 어제도 안전하셨어요? 농심이 농심이 그 전에는 이제 많은 분들의 시름을 달래주는 요 병이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주는 병으로 재탄생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정말 감쪽 같아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심은 마을 허브와 마을에 버려진 병의 만남, 이거야말로 운명 아닌가요? 야. 너무나 갖고 싶은 아름다운 소장각 캔들 이제 만들어 볼 텐데 네. 준비물은 요 유리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도 보면 여기 보시면 오 이게 우리 마을 주사품인 감귤 말린 거고 네. 가급적이면 우리 주위에 있는 거를 활용해서 전부 다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오늘 만들어 볼 건데 세화 삼리에 있는 자연이 온통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요? 네, 그렇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네. 핸드메이드라서 두 개를 만들 수가 없어. 똑같은 거. 스페셜하네요. 그쵸? 네. 같은 게 또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네. 하나뿐인 캔들을 만들기 위해 저도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손재주가 좀 있나요? 그나저나 갑자기 이거는 왜 넣으신 거예요? 아, 이거는 로즈마리가 많이 피어가지고 로즈마리 오일하고 그다음에 시트러스 그다음에 감귤 이런 걸 조형해가지고 우리 마을만의 향이에요. 아, 마을의 향. 주민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천연 오일, 넘치는 열정만큼 아낌없이 넣어주면 완성! 향이 정말 좋아요! 제가 기억할 세화 삼리가 바로 이 병 안에 담겨있는데 네. 제가 또 들었는데 이 세화 삼리 마을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업사이클링 작업을 하신다면서요? 그렇죠. 지금은 전부 다는 아니고 독수리 오영제하고 남자들 독수리 오영제? 네. 그 다음에 저희 여성분, 마을 사무장님하고 여섯 명이 이거 마을에 계속 하고 있어요. 4년, 5년 전부터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아~ 네.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네. 이런 업사이클링 작업들이 네. 우리 제주의 환경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쵸? 마을에서도 아니면 그쵸? 개인이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조그만 생각의 전환만 갖고 있으면 쓰레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를 꼭 어른이 할 수 있는 거는 하겠지만 지금 자라나는 우리 어른 애들한테도 이런 게 교육적인 목적도 맞아요. 있습니다. 거리에 해안가에 버려진 쓰레기도 줍고 쏠쏠한 마을 용돈벌이까지 재활용이 가져온 일석이조의 효과입니다. 예쁘네요, 진짜. 예쁘죠? 예. 보물을 찾으러 어디로 갈까 나 보물 보물 보물빨 찾아야지. 아이고 여기 보물이 이렇게 있네. 아이고 땅에 있네요. 득템했다 득템했어. 뭔지 모르시죠? 아 선생님 제가 보물을 찾아왔어요. 오 잘 오셨어요. 제가 이거를 멋진 악세사리로 바꿔드릴게요. 이 폐 자전거 체인이 예쁜 악세사리가 된다고요? 그럼요. 빨리 그럼 이제부터 폐 자전거 체인으로 그쵸? 액세서리를 만들어 볼 텐데요. 근데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제가 보물을 가져오긴 했지만 그
체인 막 기름때 막 묻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액세서리로 만들어요? 한 총 7번 정도 얘를 세척을 해서 이제 더러운 이물질을 다 깨끗하게 씻어낸 다음에 보여지는 건 이제 깨끗한 금속이거든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이제 몸에 지니고 있는 금속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그 상태로 해서 이제 액세서리를 만듭니다. 버려진 자전거 체인으로 귀걸이를 만들다니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다들 모르셨죠? 네. 아니 근데 우와, 어떻게 이 폐 자전거 체인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예쁜 액세서리를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원래부터 이제 업사이클링이라는 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고향으로 내려와서 이제 실태를 보니 좀 쓰레기도 많고 해서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중에 그 자전거 가게를 지나가게 됐어요. 오랜 연구 끝에 만든 액세서리는 작년 처음 플리마켓에서 선보였는데요. 그 인기도 대단했다고 합니다. 업사이클링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분야예요. 제주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 좁은 곳에서 요즘 쓰레기 발생량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반드시 필요해요. 문화예술의 도시 제주인 만큼 이거를 예술적인 감각으로 풀어볼 수 있는 산업이 활성화가 된다면 이게 조금이나마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서의 그 환경수도 제주의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을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 미모를 한껏 빛나게 해주는 잇 아이템 참 예쁘죠? 이거 보면 세활용 액세서리 어떠실까요? 샤방샤방 블링블링하네요. 더 예뻐 보이네요. 모델 같아요. 재활용 세계에 점점 빠져들고 있는 이때 멘트에 영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고운 손가락과 알록달록 손톱까지 이분의 정체는 염정훈 리포터? 여기 웬일이세요? 저는 아주머니신 줄 알았어요. 동네 안 하시는. 아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나 업사이클링 하시는 분 만나러 왔는데. 그게 너무 좋으셔가지고. 나야나.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여기 우리 여름에 시원하게 청량감 주는 캔맥주 뚜껑이잖아요. 폐 전선들. 네. 아니 캔 뚜껑하고 요 폐 전선하고 이걸로 뭘 만드시는 거예요? 자, 궁금하세요? 궁금해요. 소리 질러. 네? 500원? 궁금하면 500원 아닌가요? 그러니까 궁금하면 제가 500원이 없었어요. 갑자기 소리를. 아유, 저희 사생활이 많네요. 네, 많아요. 저희가 이제 만드는 저희 디자이너들이 업사이클링 디자이너들이 만드는 제품들이고요. 네, 요건 뭐예요? 요거는 그렇죠. 열쇠고리 키홀더인데 이거를 타고 이거를 자동차의 키에 꽂으면 어마어마한 곳으로 데려가 준다는 그런 점이 있어요. 자꾸 저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막 지어내신 것 같은데. 이분 약간 허풍이 좀 있으시네요. 근데 어쨌든 재주가 많으세요. 네. 흔히들 쓰레기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는다고 하죠. 하지만 재활용, 버려지는 것들에만 숨을 불어넣는 건 아닙니다. 내가 소비한 수익금들이 자연스럽게 기부가 됐을 때 그 메시지가 더 강해질 것 같아서 네. 수익금들을 이제 기부하기 시작했죠. 제주도의 발달장애 예방아 친구와 소아암 백혈병 친구들에게. 마음이 진짜. 그렇다면 갑부은 씨에게 업사이클링이란? 나에게 업사이클링은 나를 업사이클링하는 거죠. 저는 제주 거지훈이란 이름으로 제주도에서 활동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갑부란 이름으로 되어가면서 업사이클링? 그 지금의 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업사이클링하는 거죠.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멋있어. 진짜 멋있네요. 어머 어떡해. 반했어. 우리가 지켜야 할 제주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름다운 환경을 가진 제주,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제주가 아닐까요? 환경을 지키고 제주의 가치를 더하는 방법, 우리 모두 함께 해요.